베트남 등지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해 돈을 챙겼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농촌의 비닐하우스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농산물 유통업체로 위장한 비밀 작업장으로 가짜 명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상표법 위반 수사를 벌여 가짜 제품 판매업자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 방송을 통해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을 300여 차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품 가격의 10분의 1을 받고 가짜 상품을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상품의 판매처를 농산물 업체로 위장한 사례, 속칭 깔세로 단기 임차하여 물품 보관 창고를 지속적으로 옮기려 한 사례입니다. SNS, 틱톡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짝퉁 상품을 판매한 가짜 명품은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왔고 상품을 한 곳에 모은 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 향수입니다. 이런 제품은 안전인증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시 피부 질환 등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18억 원 상당의 가짜 제품 2,800여 점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